이곳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수정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에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친화형 스마트 버스 대기 시설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밤에도 정류장을 환하게 유지할 수 있고 휴대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이곳 수정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정류장은 환하게 빛납니다. 한나절 동안 충전된 태양광은 이틀에서 최대 3일 동안 정류장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밝은 정류장에서 안심하고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버스에서 내려서 어두워서 좀 무섭고 그랬었는데 이거 생긴 이후로 밝고 해가지고 덜 무서워진 것 같아요. 휴대폰 충전 시설은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용 가능한 기기가 특정 브랜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밝은 빛을 해놔서 요즘에 흥업 범죄도 많은데 밝게 해서 조금 안심하고 저녁 늦게까지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갤럭시폰 유저만 사용 가능하게 해서 젊은 층들은 아이폰 유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구상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여성 친화형 스마트 버스 대기시설. 기기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부산 시내 다른 정류장의 시민들도 정류장을 이용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빅 뉴스 김현우였습니다.